진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. 내가 무료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다니. 남성용 화장품 세트를 보내준다고? 그것도 외국의 쇼핑몰에서? 우와 신난다. 와, 유명 영화배우도 사용한다는 바로 그 화장품 나도 사용하고 꽃미남으로 다시 태어나야지. 오빠, 우편물 왔는데? 그래? 뭐지? 대금 납부 독촉장? 이런 게 올 일이 없는데? 어? 일전에 이벤트 당첨된 해외 쇼핑몰에서 보낸 건데? 뭐라고? 화장품 가격을 입금하라고? 샘플은 일부였고 판매 제품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? 전에 이벤트 경품으로 받았다며 좋아했던 그 화장품? 그게 경품은 일부였고 나머지는 판매 제품이라면서 대금을 지불하래. 요즘에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경품 이벤트를 빙자한 사기성 판매를 한다더니 딱 이 경우네. 내가 경품에 눈이 멀어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제공했나 봐. 이럴 게 아니라 소비자 상담 전화 1372번에 문의해야겠어. 그래, 빨리 해보자.